멈춰서 한옥 주고 어깨 들썩거려야 돼. 즐거워하는 발걸음으로 갈게요. 너무 빨리 나왔어. 네. 자. 아. 제발 나에게서 물러가거라. 아. 대답은 한 번만 하거라. 거슬린다. 네. 혼자 봐도 되나? 안 될 것 같죠? 안 될 것 같아. 네네. 두근두근 하니까. 아이고. 마실 거 없느냐? 여러분, 천천히. 지나가라! 야, 나 민망해. 미안해요, 오빠. 지나가! 뭘 말이냐? 우선이요, 발목 상태를 봐야겠습니다. 일단 나중에 응원에 가서 알아볼 거니. 지금 뭐 하는 짓이냐? 내가 나중에 응원에 가서 알아서 할 테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. 반복되네 이거. 발목이 접질렀을 때 처치법을 오라버니에게 배운 적 있습니다. 빨리 오십시오. 자, 손 좀. 손 좀. 오케이, 네, 좋아요. 마침 저기 오네. 마침 저기 오네. 저를 만나고자 하셨다고요? 아까 했는데 한쪽은 덮여 지금 안 찼대. 가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여기까지 와주세요. 여기까지 밀어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어머니 보고 너무 한다 그러는 거야? 미친놈!
아, 오케이. 오케이요. 네, 됐습니다. 네. 들어봐. 지금 상황은 저한테 예진 아가씨를 막 잘 부탁한다 이런 느낌을 이끌면서 너가 잘해주면 되잖아! 왜 나한테 부탁해? 왜 일찍 가가지고 나 이렇게 슬프게 하는 거야? 이런 신이에요. 우리 예진이 시집 갈 때까지 잘 좀 돌봐줘요. 수범님이 돌봐줘요. 왜 나한테 사방님을 좋아해서 나도 좋아할 거예요. 네. 생각하느냐? 그러네 생각하느냐? 더 훨씬 더. 그러니까 진짜 물어볼 때는 진짜 질문처럼 하고 질문처럼 돼 있는데 그냥 평소형일 때도 있거든. 말은 정우는 갈수록 더 편하게. 사실 저 인물의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. 순덕이에 대한 감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순덕이에 대한 감정은 내가 되게 심플하게 정리했고요. 그냥 봤을 때부터는 시각적으로는 몸은 이미 끌리는 상태인데 이성적으로 제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이 지문상 순덕이가 정우한테 처음으로 설레시는 데 있기는 해요. 마지막에 뭐 표정 잘 주셔야 돼요. 한 발 다가갈 때 확실히 딱 다가가죠. 오해가 있는 신을 푸는 장면이고요. 감성적인 친구와 이성적인 친구 사이가 드러나는 그런 신입니다. 그리고 재밌는 신이죠. 기대하세요. 정영 신문으로 북한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? 나리께서 그리하신 겁니까? 아, 뭘 말이냐. 나리께서 그리하신 겁니까? 뭘 말이냐? 나리께 완전히 실망했습니다. 허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. 인맥 계약은 이 시간부로 깨졌습니다. 나리께서 절대로 그 어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. 우선 고리채는 이 사안과 별개이며 증명이 쉽지 않아 법적으로 세를 물을 수 없고 아니죠? 맞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우선 고리채는 이상과 별개이며 증명이 쉽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고 남자가 어색하면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해야 될 점이 있다. 나는 너를 실망시키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. 오케이. 갑시다. 치료 위해 한번 써봤습니다. 어쩐지 너무 좋았더라. 이제 라기 얼굴 치료 나 애플 하나 물어봐. 계획되지 않은 급한 일은 만들지 말거라. 네네. 하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. 의욕 고치를 위해 한번 써봤습니다. 아니요? 아, 뭐요? 아니요, 아니요. 해야 돼요? 뭐 이렇게 해야 돼? 귀여운데? 네, 요게 이게 풍덕이의 다치관 같은 거라서 이게 자신이 귀여워. 그딴 것으로 어찌 평생을 함께할 배필을 찾는단 말이냐? 장사치의 경험을 감히 안 만든 사회 같다고 치느냐? 원래 사대부의 본인이라는 것이 이런 조상의 것들고 아름다운 소속이 있는 것이지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. 아니요. 사랑은 곳곳에 있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. 이거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,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, 그 시작은 부모의 사랑이다. 그럼 아가씨들에게 첫눈 맞게 기술부터 알려주러 가시죠. 가시죠. 네, 오케이. 남자들! 협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일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당신 동생을 한성부에 고발할 것이오! 그 정도?
첫눈 맞게 핵심은 탑돌이를 아이 제가 말한 지점에 탑돌이 후 제가 말한 첫눈 맞게 핵심은 탑돌이 후 제가 말한 지점에 하면 진짜 느낌 알 것 같아. 상총당자 왜 인상을 쓰시는 겁니까? 웃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웃고 있는 것입니다. 웃어. 웃어.